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XM 라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는 아리랑 국제 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있는 국가안보국 본부 NSA에서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보기관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 커버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로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SNS에는 고인을 기리는 말을 올린 인면수심의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경찰 간부가 용의자를 쫓다 또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살해된 것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러분들께 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총격 사건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의 국가안보국 본부인 NSA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포트미드의 차량 출입 게이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부상자가 한 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국가안보국 NSA는 상황이 끝났다며 더 이상 안전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총격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오늘 포트미드 인근 고속도로 통행이 차단되면서 출근길 큰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이 포트미드 차량 출입 게이트에서는 검정색 SUV 차량 한 대가 앞유리에 총알 구멍이 나 있었으며 콘크리트 장벽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서 있는 것이 한 언론사 항공 촬영에 찍혔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정가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미국 경제를 과열시키면서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가 밝힌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1조 5천억 달러 세금 삭감을 한 데다가 3천억 달러 추가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연방 부채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랭크페인은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2천억 달러 인프라 지출을 제안하면서 지출 초과를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랭크페인은 이 같은 규모의 지출은 불경기 때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와 같은 호경기 때 택할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블랭크페인은 연방부채는 모두 이자와 함께 갚아야 될 돈이라면서 호경기 때 이를 갚아나가지 않고 오히려 늘리는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이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정황들이 정보기관들로 인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등 정보기관 수장들은 어제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 선거 개입은 없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2016년 대선에 이어 올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도 러시아 측이 개입하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코츠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선동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위장 인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크 폼피오 CIA 국장과 크리스 레이 FBI 국장, 그리고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장과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장, 이 밖에도 로버트 카디오 국립지리공관 정보국장 등도 모두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마크 워너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미국이 올 중간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에 포르노스타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자신의 개인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변호사는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금전적인 지불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수주일 전에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선거 캠프나 트럼프 올게이지에서는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돈을 지불하고 난 뒤 트럼프로부터 그 돈을 직간접으로 환불받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루머가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했고 돈을 지불한 것이 트럼프와 클리포드의 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리포드는 지난 2006년 7월 트럼프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코언 변호사는 클리포드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합자회사까지 설립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언 변호사의 어제 발표는 시민단체 커먼 커스가 트럼프가 선거 캠프 자금으로 클리포드에게 돈을 지불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에 조사를 촉구한 데 따라 나온 변명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분들에게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USKN의 오늘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돌아와서 미국 생활과 밀접한 소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어제도 유사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푸드스탬프의 절반을 푸드박스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계획이 실현된다면 수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44%가 어린이, 12%가 60살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트럼프가 지난 12일 발표한 예산안은 푸드스탬프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해 10년 동안 2,13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3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3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26,600 이하이어야 푸드스탬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족 가운데 노인이나 장애자가 없으면 자산이 $2,250 이하,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자가 있을 경우 $3,500 이하이어야만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지난 2013년 4,7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해는 4,2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종별로 보겠습니다. 36%가 백인, 26%가 흑인, 17%가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는 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평균 수혜 금액은 3인 가족 기준 약 $375라고 합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운항 도중 오른쪽 엔진 커버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 117호편 여객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이 태평양상에서 발생했는데요. 엔진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한 승객이 비디오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여객기가 강하게 흔들리면서 기체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찍은 또 다른 승객은 자신의 평생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승객들은 엔진 커버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요란한 굉음이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잉 777 기종의 이 여객기에는 승객 363명과 승무원 10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업가인 빌 게이츠 그리고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미국 내 자선 사업의 방향에 대해 앞으로 재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게이츠 부부는 워싱턴주 커클랜드의 한 자택에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교육과 빈부격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게이츠 부부는 대외 원조와 세금, 드리머 구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큰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또 지금까지 미국의 빈곤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고용과 인종, 그리고 주거와 정신건강, 수감, 약물 남용 등의 이슈와 함께 신경을 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현재 미국이 과거처럼 민권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멜린다는 또 대통령이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언행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거친 막말을 정죄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며칠 후 사망한 영화배우 빌 팩스턴의 유가족이 수술을 한 시더사이나이 병원과 집도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타이타닉, 에일리언스 등의 영화에 출연했던 팩스턴은 지난해 2월 25일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61살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위험이 높은 비전통적 방법의 수술을 함으로써 팩스턴이 사망하게 만들었으며 병원과 의사 측이 그 같은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더사이나이 병원은 환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두 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억만장자로 헐리우드 제작자인 아논 밀리칸으로부터 미화 28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뇌물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가나 샴페인, 보석 등의 형태로 제공됐지만 세제 혜택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인 MK 야이르 라피드 당시 재무장관이 가로막아 무산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이스라엘의 주요 일간지인 예디옷 아르노세 발행인 아논 모제스와의 거래 혐의입니다. 비판적 논조였던 예디옷 아르노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라이벌 신문의 발행 부수를 줄이게 만들기로 담합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발표가 나온 뒤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에게 뇌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밀리칸 역시 오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준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밀리칸과 모제스를 곧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달했습니다. 한인분들의 상당수가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신앙인들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해 수요일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한국과 이곳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맞는 제해 수요일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적 희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아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제해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수요일로 알려져 있습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 루터 교회나 성공회 등과 같은 의식 교회들은 제해 수요일 숫가루를 찍어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로마 천주교 LA 교구 조 고메스 주교는 죄에서 돌이켜 복음으로 되돌아오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정오에 치러지는 예식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수요일 정기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리는 예배가 드려지며 40일 동안 절제된 생활과 함께 기도를 이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개념을 지켜오는 USKM 방송입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여러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돌아와서 남가주 지역을 포함해 각 지역 로컬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핫했던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대낮 이곳 LA 지역 한남 체인몰에서 80대 한인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했던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다고 합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이뤄진 묻지마 폭행이라는 점에서 타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나이 41살의 리차드 콜로모로 어제 낮 1시경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업소들을 탐문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스모킹샵 보안 카메라에 사건 발생과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이 뛰어 달아나는 영상을 확보한 뒤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콜로모는 10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됐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지난 13일 용의자가 체포되기 전 조속한 범인 체포를 위해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가정 창극이 이곳 LA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총만 받는 치과 의사가 돈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를 살해한 뒤 SNS상에는 고인을 기리는 말까지 올린 것으로 밝혀져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베벌리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치과 의사인 이 아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어머니인 바이올렛 야코비를 집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나이 36살의 아들 이 다니엘 야코비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SNS상에는 자신의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였고 단 하루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말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조사해 본 결과 피해자의 아들 다니엘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다니엘은 셔먼오크 등 남가주 곳곳에 개인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알폰소 리베로 등 유명 연예인들의 치과 의사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17일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한 두 개의 사제폭탄을 터뜨려 3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시민권자 아마드 칸 라히미에게 어제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맨하튼 연방지법 리차드 보완 판사는 비록 폭탄의 위력이 약해 사망자는 없었지만 무고한 시민 3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도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는 라힘에게 여러 차례의 종신형과 함께 56만 2,803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힘이 측 변호사는 라힘이의 범법 행위가 15년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범한 판사는 라힘이가 사회에 명백한 위협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시카고 지역입니다. 시카고에서 경찰 간부가 용의자를 쫓다가 살해됐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경관이 살해됐습니다. 31년 경력의 베테랑 경관인 시카고 경찰국 소속 커맨더인 53살 폴 바우어가 어제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다른 경관들과 싸움을 벌이다 달아난 용의자를 추격하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바우어 커맨더는 어제나 2시 30분경 경관들의 훈련을 참관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무선교신을 받고 추격에 동참했지만 변을 당한 것입니다. 용의자는 현재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제18지구 책임을 맡고 있던 바우어 커맨더의 사망으로 올해 들어 미국에서 피살된 12번째 경관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숨진 바우어 커맨더의 유가족으로는 미망인과 그 딸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레건주 관련 소식입니다. 오레건주의 최고봉 마운트 후드에서 등반객 한 명이 추락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명 이상이 동반 등정을 나서다 한 명이 1000피트 이상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했고 나머지 등산객들은 헬기편으로 구조됐습니다. 오레건주 마운트 후드를 20회 이상 등정했다는 한 등산객은 최근 며칠 비와 결빙이 반복되는 바람에 등정 요건이 최악이었다면서 추락하는 등산객을 보고도 손을 쓸 겨를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락한 등산객은 현지에서 또 다른 등산객들의 인공호흡을 받고 군 헬기편으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올리언스 관련 소식입니다. 뉴올리언스시 설립 300주년을 기념하는 마디그라 축제인 패튜스데이가 어제 성대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이 마디그라 축제의 절정인 렉스와 줄루 등 퍼레이드가 열리는 패튜스데이는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공식 공휴일입니다. 뉴올리언스주의 관광특구인 프렌치 코로에 수만여 명의 관광객들과 로컬 주민들이 한데에 어울려 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관광객들은 꽃차에서 던져주는 구슬 목걸이와 장신구들을 받기 위해 앞다퉈 손을 벌렸고 프렌치 코트의 술집과 거리는 입추의 여지 없이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축제 와중에 3명이 총격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진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내일의 날씨와 함께 오늘의 증시, 그리고 미 전국 개솔린 가격 이어집니다. 발렌타인데이 아침부터는 서부 지역의 빗방울과 함께 흐린 날씨를 보여주었는데요. 내일 LA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날씨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70도, 밤 최저기온 48도로 포근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루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뉴욕 지역은 저기압 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최고기온 62도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쌀쌀한 날씨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확대되며 최저기온 54도로 강풍이 불며 굳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발렌타인 저녁이기도 한데요. 사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